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인생부동산입니다. 늘 정직하고 성실하게 여러분께 매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더하지도 빼지도 않은 있는 그대로 여러분의 눈과 발걸음을 대신해드릴게요. 오늘은 전라남도 고흥군의 바닷가 부근에 위치한 시골주택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해당 주택은 약 122평의 대지에 11평의 주택과 약 6평의 별채가 지어져 있고 주변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국유지가 넓게 있습니다. 매물의 땅은 등기되어 있으며 주택은 등기가 없는 미등기 주택입니다. 또한 집 앞으로 연결되는 군유지에 도로를 접하고 있기 때문에 도로로 인한 분쟁의 소지가 없고 집 앞에 있는 군유지를 밭으로 사용하여 실제 평수보다 훨씬 더 넓게 땅을 활용할 수 있는 주택입니다. 주택을 기준으로 약 500m 걸어서 5분 정도만 가시면 남해안의 고흥 앞바다를 접하실 수 있고 이곳에서는 해산물이 풍부하고 낚시가 아주 잘 된다고 합니다. 또한 해당 주택에는 나무가 많이 심겨져 있는데요. 비파, 복숭아, 자두, 사철, 천리향, 오가피 등 그 외 많은 나무들이 경계 내에 식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귀촌과 귀어 생활을 동시에 할 수 있는 해당 주택의 위치와 입지 조건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주택은 전라남도 고흥군 도덕면 오마리에 위치합니다. 약 500m 거리에 남해안의 고흥 앞바다가 위치하며 약 8분 거리에 제주와 고흥을 이어주는 녹동 항구가 위치해 있어서 이곳에서 생활 인프라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약 10분 거리에 소록도와 거금대교가 위치해 있으며 곧 완도와의 연륙교가 연결될 예정입니다. 약 15분 거리에 고흥군청이 약 35분 거리에 고흥 IC가 위치해 있으며 약 45분 거리에 여수와 고흥을 잇는 팔령대교가 그리고 약 1시간 거리에 여수시와 여수공항이 위치해 있습니다. 해당 주택이 위치한 마을의 모습입니다. 주변으로는 넓은 들판이 둘러싸고 있고 남쪽으로는 남해 바다를 접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면에서 보이는 다리가 해당 주택에서 약 10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 거금대교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최근 고흥과 완도 간의 해양관광도로 국도 승격이 발표되어서 고흥에서 완도까지 섬과 섬들로 다리가 건설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고흥에서 완도까지 차량으로 왕래가 가능하여 해양 관광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당 주택은 이렇게 청정한 대자연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공기 좋고 조용한 곳이라 소소하게 텃밭 일구시며 낚시 즐기시며 생활하실 분들께 추천드리는 매물입니다. 해당 주택의 모습입니다. 약 122평의 대지에 본체는 11평 그리고 약 6평의 별채로 구성됩니다. 앞마당과 뒷마당에는 정원이 꾸며져 있고 비파, 복숭아, 자두, 사철, 천리향, 오가피, 매실, 헛개나무 등 나열하기 힘들 정도의 많은 나무들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해당 주택으로 들어오는 진입로는 군유지이며 옆쪽으로 붙어 있는 땅도 같이 군유지이기 때문에 텃밭으로 더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주택은 포장도로를 잘 접하고 있어 접근성이 좋으며 마을길은 대부분 포장길로 폭넓은 길이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주택을 기준으로 150m 정도만 가시면 시외버스 주차장이 있고 약 500m 정도만 더 가시면 천마로와 연결됩니다.
천마루를 타고 10분 정도 더 가시면 녹동항이 나오는데요. 이 항구의 규모가 꽤 커서 대형 마트나 학교, 관공서, 은행 등의 생활 인프라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주택은 남동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으로는 가리는 것이 없기 때문에 하루 종일 일조량이 좋고 남동쪽으로 낮은 산지가 자리 잡고 있어서 바다에서 불어오는 해풍의 정도를 약하게 해줍니다. 주택 주변 유해 시설 및 혐오 시설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주택 주변으로 소음이나 분진 발생, 악취 발생, 송전탑 등의 혐오 시설 및 유해 시설 없습니다. 시골의 특성상 해당 주택이 위치한 마을 바깥쪽으로 낮은 산지에 분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토지에서 거리가 멀고 시각적으로 영향이 없는 곳이라는 것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해당 주택 정원 내에 있는 유실수 및 정원수들의 목록입니다. 자막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어서 해당 주택의 경계 및 부동산 정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의 경계부터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택의 경계 외에도 북쪽으로 약 50평 내외의 군유지가 더 있습니다. 이곳을 텃밭으로 혹은 정원으로 더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주택으로 들어오는 진입로는 주택을 기준으로 북쪽에 위치해 있으며, 이 진입로는 해당 주택으로 들어오는 단독 진입로로 군유지입니다. 이곳에 주차하셔도 좋습니다. 해당 주택의 용도 지역은 계획 관리 지역이며, 그외 기타 법령으로 가축 사육 제한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대지폭은 가로폭 약 17m 내외, 세로폭 약 28m 내외이며, 대지의 면적은 405제곱미터, 약 122평, 건물의 연면적은 본체 39제곱미터, 11평, 별채 22제곱미터, 약 6평으로 총 61제곱미터, 약 17평입니다. 주택의 구조는 거실과 방, 주방, 화장실, 마당으로 구성되며 별채에는 주방과 방이 하나 더 있습니다. 주택의 주 구조는 목조 구조이며 준공 연도는 등기가 없기 때문에 준공 연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수도는 상수도가 들어오는 마을이며 난방은 기름 보일러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차는 경계 내에 주차 불가하지만 집 앞쪽으로 도로에 주차하실 수 있습니다. 입주 시기는 즉시 입주하시거나 입주 시기 조절 가능하며 지목은 대와 답으로 이루어져 있고 형상은 사다리형입니다. 지형은 병지, 방위는 주택 본체를 기준으로 남동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해당 주택의 현장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홍가시 나무가 식재되어 있는 이 땅이 해당 주택 앞쪽에 위치한 군유지로 정원이나 텃밭으로 활용하셔도 되는 부지입니다. 그리고 들어가는 이 진입로는 단독 진입로 군유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앞쪽으로 주차하시면 되겠습니다. 주택으로 들어가는 진입부입니다. 진입부로 들어가시면 뒷마당에 아주 수많은 정원수들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현 주인분께서 바쁘신 관계로 나무를 식재한 후 관리를 부지런히 하지는 못하셨다고 합니다. 뒤쪽 정원의 부지가 넓고 텃밭으로 활용할 수 있는 평지도 있기 때문에 정원 가꾸시면서 소소하게 텃밭도 일구실 수 있는 집 구조입니다. 주택의 뒷마당뿐 아니라 주택의 앞마당 쪽에도 이렇게 수많은 정원수들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으로 보이는 흰색 건물은 해당 주택의 별채로 주방과 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손님들이 오셨을 때 게스트룸으로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았습니다. 대부분 조경수들이 식재되어 있지만 감나무와 자두나무, 복숭아나무 등의 유실수들도 있기 때문에 나무 관리만 잘 하신다면 계절마다 맛있는 과일도 거두실 수 있으실 겁니다. 앞마당에서 연결되는 별채 실내 모습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별채는 원룸 구조로 안쪽으로 작은 싱크대가 있는 주방과 침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현재 안쪽으로는 치미마나 어수선해 보이고 좁아 보이지만 별채의 면적은 약 6평으로 게스트룸이나 다용도 공간으로 활용하시기 충분한 면적이었습니다. 계속해서 해당 주택의 본체 실 내외 모습 둘러보겠습니다. 먼저 외부에서 연결되는 본체의 세탁실 모습입니다. 세탁실 겸 창고로 활용하고 있는 공간이고요. 옆쪽으로 돌아가시면 외부에서 들어갈 수 있는 작은 방이 위치해 있습니다. 현재는 창고로 활용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본체의 뒤쪽 모습도 둘러봐 주시길 바랍니다. 본체 실내 공간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구로 들어가시면 마루가 위치해 있고요. 마루는 남동향을 바라보고 있어서 볕이 아주 따뜻하게 들어왔습니다. 마루로 연결되는 동선을 따라 안쪽으로 쭉 걸어가시면 주택의 주방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남동쪽을 바라보고 있는 예전에는 두 칸의 방이었지만 두 칸의 방을 하나로 넓힌 안방이 위치합니다. 마루에서는 이렇게 앞마당과 정원을 조망할 수 있고 마당 앞쪽으로는 가리는 것이 없습니다. 주방에서 연결되는 동선을 따라 안쪽으로 좀더 들어가시면 해당 주택의 화장실이 위치해 있습니다. 주택은 오래되었지만 비교적 관리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입주하셔서 생활하실 수 있는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주택의 상세 정보와 금액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 고흥군 도덕면 5마리에 위치한 해당 주택의 총 매매가는 5천만 원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린 해당 주택에 대해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직접 방문하여 둘러보고 싶으신 분은 인생부동산으로 문자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생부동산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여러분께 제공해드리는 여러분의 인생 매물 소식 놓치지 마시고 발빠르게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인생부동산은 계속 매물 접수 받고 있습니다. 촬영과 광고는 무료이니 원하시는 분들은 인생부동산으로 매물 접수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인생부동산에서 준비한 매물 소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길에 행운이 함께하길 바랄게요. 이상 당신의 인생부동산이었습니다.